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장난하고 있었더니 역시 다 알아보시네요. 예, 학생들하고도 장난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장난치면서 방송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유, 머리 아픈 투자하면서 웃으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자, 제가 또 오늘 또 우리 3프로TV 진행하면서 늘 좋아하는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네요. 새로운 분, 새로운 고수님 만나는 시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초면입니다. 예.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본인을 어느 분야의 고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고수는 아니에요. 겸손하게 또. 아, 네. 주로 뭐 담당하세요? 예, 지금 현재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냥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예. 아, 시작을 빨리 했다는 것뿐이지 예, 고수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유, 부끄럽네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자, 겸손한 모드로 같이 시작하면서요. 제가 요즘 운동을 안 하고 집에서 워낙 장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네. 추석 때도 집에서 책 이만큼 사가지고 아, 네. 이것저것 읽어봤어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아, 오전이네. 방금 제가 오프닝 멘트를 뭐라고 쳤냐 하면요. 네네.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의 그 전문가분들께 똑같이 여쭤볼 거거든요. 아, 네. 뭐였냐. 우리 항상 주식 격언에 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하잖아요. 아, 네. 지금이 무릎일지 허리일지 어깨일지 방금 전에 나가신 강규현 매니저님께도 여쭤봤거든요. 네, 네, 네. 똑같이 우리 문 위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쯤 된 거예요? 아, 이번 주만 놓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번 주가 이 매매의 어떤 스킬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시점이긴 한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사실 9월달 증시에서 좀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아직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이번 주에 투자를 하셨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 하지만 이제 저는 좀 말씀드렸던 타이밍을 좀 노리기보다는 예.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걸 염두에 두고 지켜보고 계셨다가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이 다음 주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드리고 있는 이제 풀어야 되는 네 가지 숙제 중에 지금 세 가지는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나머지 한 가지의 숙제가 다음 주 정도면 결론이 도출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4분기를 염두에 두고 사실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경험대로 사실 무릎에서 사는 게 가장 안전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가 그 무릎에서 사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주 현답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부터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22일, 23일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중국 증시는 우울했지만 미국 증시는 괜찮았었거든요. 네네. 오늘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 미국 증시 이틀 연속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환 국면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은 조금 더 지켜보는 상황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양일간 미국 증시의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S&P 500 지수가 2.1 그리고 나스닥이 뭐 비슷한 흐름 그리고 이제 다우가 오히려 2.5%로 수익률이 좀 좋은 상황이었는데 본격적인 장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9월달 풀어야 되는 네 가지 숙제도 있고 네. 사실 제가 이 변수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또 돌발적으로 중국발 변수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엉킨 실타래가 풀리는 걸 확인을 해야 본격적인 어떤 반등장에 진입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을 이제 다음 주 정도로 보는 겁니다. 사실 FOMC를 통해서 다소 매파적인 분위기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좀 선제적으로 좀 안내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내년도 금리 인상 그리고 올해 빠르면 11월 달 테이퍼링 시행이라는 좀 더 명확한 어떤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 가지 숙제는 좀 풀었다 그래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주는 사실 27일이 중요합니다.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가 부채 유예 한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예산안이 진행 중인데 또 인프라 투자 법안도 27일 같은 날 또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시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사실 네 가지 숙제 중에 또 두 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 남아있는 숙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2월 임기가 종료되는 파월 연준 의장이
지명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다른 사람을 지명할 것인지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백악관하고 친한 또 이제 앨런 또 재무장관이 이 파월 연준 의장 이 연임을 또 지지하는 부분들을 또 백악관에 전달을 했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에 통화 안화 정책 기조에서 출구 전략으로 옮겨가는 어떤 가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 의장을 교체한다는 것 자체도 한 가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본다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 지명을 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숙제에 대한 결론이 다음 주에 모두 도출이 된다고 하면 사실 시장은 안도감을 바탕으로 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 좀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아 그렇군요. 아 이런 리스크들 아까 그 다음 주쯤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아 어떤 의미인지 이제 저도 좀 명명백백하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국가 부채 한도 유예. 인프라 투자 법안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저도 외신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 두 가지가 뭐 어떻게 의미가 있고 네. 또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네.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아 사실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국가부채 한도 유예라는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우리가 사실 누수 기사만 봐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두 가지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미국 국가부채 한도 유예는 일단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올해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의 어떤 재무적인 재원들을 확충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이제 유예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이 법안인데 결국에는 이제 사원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황이죠. 사실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 조정 절차라는 거는 이 예산과 관련된 법안을 제때 통과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일반 법안 같은 경우에는 6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가능한데 지금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5로 동일한 이제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한 명이라도 좀 반대를 하게 되면 일반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이 조정 절차를 통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가반만 넘기면 이 통과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원 통과도 무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을 거예요. 1조 달러 규모의 물리적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원을 통과를 했고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어떻게 보면 이제 휴먼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하원을 통과하고 사원 통과를 남겨둔 상황이죠. 근데 사원 통과를 하려고 하면 미국 국가부채 유예 한도랑 비슷하게 결국에는 예상 조정 절차를 통해서 상원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7일 이전까지는 좀 경계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사실 상원 통과는 무난하게 이루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증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상원, 하원 통과하는 부분들 놓고 약간 노이즈는 좀 있었어요. 특히 하원 그 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원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하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겠다는 게 기존의 뷰였었는데 이걸 한번 바꿨었죠. 하원을 통해서 일단 심사를 하고 나서 상원으로 올리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원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기대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잘 통과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이유를 놓고 온다고 하면 증시가 올라가는 또 한 가지 좋은 모멘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인프라 투자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해소가 되면 네. 그게 주가가 그냥 자연스럽게 반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인프라 투자 법안 내용이 또 어떤 식으로 조율돼서 통과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건지 이것도 큰 차이가 있겠죠?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통과 여부에 대한 부분에 이제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통과된 여부만 놓고 증시는 좀 하답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고 한 이후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에 자금이 지탱되는지 여부를 이제 놓고 판가름을 할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같은 인프라 투자 법안 내에서도 자금이 집행되는 분야 위주로 관련된 상품들의 수익률이 높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순을 통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유튜버들 사이에서 저도 뭐 방송 뭐 우리 이진우 형님이 진행하는 손에 잡히는 경제 등 여러 가지 저도 네. 고정 출연을 하는데요. 네네. 모든 방송 채널에서 네. 언급하는 단어가 네. 있죠. 네. 헌다. 당연히 여쭤봐야죠. 네. 아, 저도 아유 이거 뭐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뭘 또 언급해요라고 하면 또 채팅창이나 댓글창에 왜 헌다 의견 안 주시냐 막 이렇게 네. 여쭤보세요. 네. 미국은 이제 말씀 주신 걸로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시기에 어느 리스크가 해결될 거라는 게 보여지는데 헌다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 미국의 숙제가 잘 풀릴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중국의 헌다 그룹의 어떤 향후의 어떤 방향성이 이제 시장의 어떤 노이즈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봅니다. 일단 지금 뭐 은행이나 분양권자 그리고 협력업체 지급할 금액 자체가 이제 3,057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아, 사실 이 헌다 그룹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부채가 1조 9,665억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365조 원 정도 되는 거죠. 부채 비율은 480%, 또 자기 자본은 4,110억 위안. 근데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 당기 차입금이 9천억 위안. 근데 가지고 있는 자본금은 기껏해야 868억 원 이안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중국 정부가 바로 대응을 해주면 좋은데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금융시장 전체의 어떤 리스크로 확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 23일 날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 또 이안화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안화 표시 채권 이자는 지급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했는지 여부는 몰라요. 그냥 일방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달러 표시 지급 이자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보통 못하더라도 30일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그런데 다음 주 29일 날 4,075만 달러 정도 되는 사실 또 달러 표시 채권 이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 상황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사실 이제 숙제가 풀리면서 시장을 좋게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그 이전에 이제 선결 과제가 뭐냐면 헌다그룹과 관련해서 이 이자 지급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를 놓고 좀 판가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엄청나게 개입하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 저희들끼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어느 기업이 파산하는지 안 하는지는 공산당이 정한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헌다라고 하는 이 기업의 어떤 규모감이 또는 리스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정도의 수인데 네. 중국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났을까요? 사실 이제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놓고 본다고 하면 좀 우려는 해야 되는 상황 맞아요. 근데 이제 중국 전체 GDP에서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는 이제 비중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14% 내에 이제 헝다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데 헝다 그룹을 제외하고 이 중대형의 어떤 부동산 이 기업들의 재무 권장성은 네. 사실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헝다 그룹 하나의 얘기 기업이 없어지더라도 시장의 영향을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지금 올해 하반기 때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IT 기업, 네. 그리고 사교육 기업,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기업. 근데 다 명분이 있어요. 이 헝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장 수혜를 본 기업인데 예. 사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중국 인민들의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커졌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갑자기 뛰어오르면 사실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해도 너무 비싼 가격이 사기 어렵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불평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는 데 좀 리스크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헌다 그룹 자체가 표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사실 좀 뭐 파산 아니면 구조조정까지 좀 지켜볼 여지는 좀 있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하면
개입을 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네. 중국은 경제발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처럼 들고 일어나는 경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놓고 온다고 보면 개입을 할 건데 황당구로 개별 기업에 지원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예. 견인되는 영향력을 방어하는 정도로 개입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폭풍이 한번 지나가야 되는 상황들은 나타날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사실 헝다를 비롯해서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에게 부채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맞춰라라고 주구장창 몇 년 전부터 얘기를 중국 정부가 했지 않습니까? 헝다는 못 맞췄잖아요. 네. 이게 못 맞춘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안 맞추고 적극 공격 경영을 했다고 좋게 얘기할게요. 네. 그렇게 한 겁니까? 못 맞춘 거죠. 못 맞춘 거. 네. 왜냐하면 1997년도에 헝다그룹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했죠.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 금융, 헬스케어, 전기차, 여행, 뭐 돈이 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진출했는데 예. 자기 자본 갖고 진출을 해야 됐는데 대부분 차입에 의존해서 무도발식으로 경영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결국 부동산 시장이 커지면서 성장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때문에 그 칼날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예. 그래서 사실 헝다그룹 자체는 시장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고 하면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예, 대충 이제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중국 정책 당국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무 입장 표명이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예. 나쁘게 볼 수밖에 없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헝다그룹의 구조조정 시 그 뒤에 전개될 흐름들 한번 좀 예측을 좀 해 주신다면 사실 뭐 청산과 구조조정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개별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금융 시스템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충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방어하는 수순으로 정부 개입은 가겠지만 아마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때까지 천천히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헝다그룹이랑 개별 기업의 영향력은 제가 중국 증시에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됐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리스크가 부각되더라도 중국 증시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의 민감도 낮아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중국 증시가 4분기 때는 지금보다는 지수 4배를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왜요? 봐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네. 일단 중국도 미국처럼 이기 극복을 위해서 결국에는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되는 방법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경기 부양을 하는 자산 효과에 기반해서 하는 그런 효율성이란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 회의가 열려요. 내년도 경제정책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중국 증시는 이 12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계절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두 번째 이유고요. 지난해 올해 연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보인 국가는 유일하게 중국입니다. 결국 중국의 경제 가치를 증시가 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급등하진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지수 레벨이 올라갈 여지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저희들 막 때리시다가 막판에는 또 좋은 얘기 해주시네. 네, 네. 자, 그다음 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살짝 나왔던 얘기고요. 요즘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를 읽기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중국 정부 계속 이렇게 기업 규제 강화하는 겁니까? 그 배경도 궁금하고 맥락을 좀 짚어주시죠. 아마 연말까지는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는 계속 할 겁니다. 예. I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과점 체제를 이제 깨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IT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좀 막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 기업 같은 경우에도 높은 부담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그런 명분이 있었고 또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규제 역시 불평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에 다른 나라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사실 이 불평등 해소라는 부분들이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 조건이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올해 상반기 때 이 경제 지표들 중에 무역 수지나 고용 지표를 보면 사실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어느 정도 생겼다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은 2020년부터 2022년 이 기간 동안에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처럼 이런 경제 체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규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대표적으로 IT 기업을 규제를 했던 이유가 지금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는 중국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어가요. 또 시민의식이 향상되다 보니까 이런 불평등, 이제 불합리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경로들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중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막고자 하는 니기도 있었기 때문에 또 기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불평등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지니계수예요. 예. 이게 지금 0.49%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보다 높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19 이후에 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율 대비해서 3배 정도 더 높았기 때문에 아이고. 사실 인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의 불평등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조들은 앞으로 연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미국이 특히 더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 거기에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큰 선거를 앞두거나 이렇게 리더십이 자신의 리더십을 더욱더 인정받아야 될 시기를 앞두고 있었을 땐 미국은 특히 미국 증시를 굉장히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정책을 결정할 때요. 주식 떨어지면 뭐 연임 못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아,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도 그러면 중국은 아니냐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네네. 서민들의 재테크의 보편적인 수단은 우리 증시잖아요. 네네. 부동산은 우리가 함부로 못 하니까. 네네. 그러면 공동 부여하려면 증시도 좀 띄워주고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결국에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특성들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사실 미국은 이제 자본주의 체계가 발달을 했고 그 자본주의의 꽃은 이 증시를 통해서 그렇죠. 나타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위기를 겪고 나면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목적들도 분명 있지만 예. 사실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이란 나라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체계라고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사회주의 국가는 좀 다르죠. 증시는 하나의 수단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시장이란 부분들은 어떤 인민들의 어떤 자산 증식을 도와서 이런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중국이라는 국가 개념에서 금융시장이 안전돼야 이 중국이란 나라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 예. 때문에 증시를 좀 어떻게 보면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크다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그렇게 미국처럼 너무 리스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올해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년도 증시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여쭤봅니다. 네네. 그런데 내년도 증시를 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 오늘은 글로벌 라이브 네네. 시간이니까. 네네. 좋은 단어가 잘 안 보여요. 이제 테이퍼링 네네. 시작한다, 맞아요, 맞아요. 금리 올린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미국 증시를 저희가 좋게 볼 유인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내년이요? 네. 사실 제가 올해 하반기 때 증시를 분석할 때 펀더멘탈을 가지고 증시를 올라간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기조효과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분명 지난해 하반기 높은 기조로 인해서 올해 발표되는 경제지표, 이익지표의 레벨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는 사실 하반기 때 증시가 사실 모멘텀을 좀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렸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내년도 동일 선상에서 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제가 심플하게 경제 성장률만 놓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연간으로 6% 정도 나올 겁니다. 이거는 수십 년간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올해 상반기 때 주가가 좀 장밋빛 희망을 갖고 대부분 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6%라고 하면 한 2에서 3% 범주 내에서 마이너스
차감을 해야 돼요. 이 얘기는 결국 숫자 자체가 올해 6에서 3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저효과임을 알고는 있지만 숫자 자체가 나쁘게 나온다고 하면 증시에 투자하는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증시를 좋게 볼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도 좀 장밋빛으로 볼 여지는 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없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증시를 분석을 할 때 과거에서 어떤 힌트를 좀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증시를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견해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과거 2000년도 이후에 이 미국이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바뀐 사례가 세 번이 있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있었죠. 2001년도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있었죠. 이 세 번의 정권이 바뀐 사례 때 미국 증시의 직권 연도별 평균적인 수익률을 따져보면 1년차 평균 수익률 S&P 500 지수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9.9% 올랐고요. 2년차 직권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5.6%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면 내년도는 사실 미국 증시 역시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펀더멘탈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대선을 통해서 과거에 있던 패턴들을 염두에 뒀을 때 사실 이 두 가지 사례를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도 증시를 좀 장밋빛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좀 미리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리더십들이 요구하는 변화들이 좀 많죠. 뭐 에너지 수급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그동안 에너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 환경에 제일 적합하도록 파인튜닝을 해놓은 건데 이걸 급변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도 아직 회복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저희가 증시를 바라볼 때 주로 가장 이쪽부터 좀 살펴보시죠 라고 하시는 분야들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종식되면 좋은데 여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에는 내년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어서 저는 이제 경제 성장률을 IMF가 좀 전망을 할 때 이 구매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중치를 사실 신흥국을 60% 선진국을 40% 줘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면 예. 내년에도 결국 관건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축이었지만 사실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책의 정상화 강도가 더 세질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경제가 좀 둔화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업 이익도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증시에 투자를 할 때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고 있고요. 저는 결국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어떤 행정부의 정책 성향이 어떤지가 앞으로의 어떤 섹터의 호불호를 갈리는 하나의 잣대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의 탈탄소화 친환경 경제를 구축하고 공급 사슬을 재건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에는 IT, 헬스케어, 그리고 소비재, 신재생을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정책 자체가 글로벌 전체의 어떤 투자의 어떤 잣대를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분야들을 좀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쇼핑하든 가장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예. 물론 이제 미국 주식도 있지만 사실 미국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지수를 추종한다고 하면 심플하게 티커 QQQ를 가지고 있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를 그냥 투자하시는 게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만약에 섹터에 투자한다고 하면 XLK라고 해서 티커 IT 섹터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네. 동일선상에서 예. 한 가지 바지 방법이 될 것 같고 테마라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물론 이제 클린 에너지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지만 제가 올해 이 수익률이나 어떤 시장 파이가 커지는 걸 염두에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래서 티커 DRIV라는 글로벌 X, 오토로무스 앤 일렉트릭 비클이라는 ETF가 있는데 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앞으로 어떤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할 때
투자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서 좀 가장 손쉬운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변화의 흐름과 마지막으로 또 어느 분야에 대해서 또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셔라라는 이 말씀까지 아주 딱딱 저희를 위해서 짚어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3프로TV 처음 오신 건 아니시죠? 아, 네. 아, 예. 네. 제가 처음 뵌 거군요. 아, 예. 아, 저는 오늘 너무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요. 네.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제가 나오는 날. 네. 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너무 겸손하셔서 네. 제가 당황스럽네요. 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라이브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